SATA 파일이 그 제휴로 전환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카테고리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휴로는 계속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영상에도 있지만은 방송, 뭐 오락이나 교양 같은 동영상 같은 경우 편당 100원으로 제휴된 곳 파일선이 저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사다 파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제휴도 아니고 그냥 다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포인트에서 제휴로 넘어가면은 2,000원 막 이러죠. 정액제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오늘 5월 28일인데 여기 120 포인트 하는 거다 정액제입니다. 그래서 꼬꼬무. 그것이 알고 싶다. 생생정보. 다 포인트예요. 정액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락 분야에서 제가 좀본것 같은데, 도시 횟집 포인트 그리스, 여기 있네. 텐트 바꾼 유럽 노르웨이 편. 이게 TVN 방송국이고 2,000원입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안 되죠.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라고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드라마도 뭐 옛날 드라마부터 보면 이거 다 740포인트, 이거는 다 정액제입니다. 요거도 12편에 1200포인트니까 정액제죠. 이렇게. 정액제. 이거 다 정액제예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애니메이션도 포인트죠. 지금 귀멸의 칼날 시즌 3라고 하나요? 도곡마을 편이 나왔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올리고는 있어요. 누가 올리는데 바로 잘려요. 그래서 어떻게 새벽 시간에만 잠깐 올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대부분 사이트가 원피스 같은 것도 못 올리게 돼 있습니다. 루피 나오는 거. 그래서 잘려요. 티플도 그랬고, 지금 뭐한 20개 중에 10군데 정도는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올리자마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차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잠시 뒤에 관리자가 확인을 해가지고 없애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귀멸의 칼날은 지금 거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영화도 220포인트죠. 이거는 19금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외국 영화. 특히 외국 영화가 포인트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국내 영화는 이렇게 제휴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옥수역 귀신 이것도 지금 정액제. 지금 헌트가 날라갔나 모르겠는데, 헌트를 봐야 되는데, 헌트도 아주 포인트입니다. 정액제. 그리고 뭐 만화책 유틸 도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교육은 없더라고요. 성인 뭐 당연히 있고 교육은 없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다 정액제로서 괜찮은 곳은 뭐 없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많은 뭐 파일선이나 뭐 온디스크
이런 곳은 이런 곳만의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체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분야 쪽에서만 파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만 파고 판매자에게 직접 그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뭐 상황이 바뀌면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네요.